안녕하세요, 임준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고작이라는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이 고작이라는 말은 그냥 부사어이기도 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요, 어떤 양이 많다, 어떤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려 뭐뭐나 뭐뭐이나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 정도가 작거나 양이 적을 때는 겨우 뭐뭐밖에 안 돼요, 이렇게 이야기하죠. 자,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느낌이요. 느낌이 중요한데, 많다라는 느낌은 무려 뭐뭐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적다라는 느낌은 겨우 뭐뭐밖에 안 된다, 못 된다, 부정형이 이렇게 뒤로 가는데요. 이 겨우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기껏이라는 말이 있고요. 그리고 고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, 고작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된다, 조금이다, 적다, 작다 라는 느낌의 말입니다. 이껏 따져보거나 헤아려 보아야 라고 얘기했는데, 이껏이라는 말 안에 고작 비슷한 말이 되겠고요. 겨우라는 말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정도가 작다, 어떤 양이 적다 라는 느낌, 그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다. 그것이요, 뭐뭐는 게 고작이다, 고작 뭐뭇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공부를 고작 3시간 했다, 이 고작이라는 말 대신에요, 겨우 3시간, 기껏 3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3시간만 공부한 게 전부 다 그거밖에 안 된다, 고작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녀를 고작 2번 만났다, 그녀를 자주 만났어요? 아니요, 겨우 2번 만났어요. 기껏 2번 만난 게 전부입니다. 그럴 때 고작 2번 만났다 라고 쓸 수 있고요.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녀를 2번 만난 게 그게 전부예요. 아주 적어요. 고작이에요. 그녀를 2번 만난 게 고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립니까? 아니요, 한 달에 겨우 한 번, 기껏 한 번 드립니다. 이렇게 얘기할 때 고작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한 달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게 전부예요. 아주 적어요 라는 뜻으로 고작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. 한 달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게 고작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말은 다시 하면 아주 적게 전화를 드립니다, 한 달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베트남어를 아주 잘해요. 그래서 와, 베트남어를 오래 배웠어요? 아니요, 아주 조금 배웠어요. 짧게 배웠어요. 겨우 3개월 배웠습니다. 이럴 때 고작 3개월 배웠어요, 또는 3개월 배운 게 고작이에요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베트남 친구에게 고작 3개월 배웠어요. 베트남 친구에게 3개월 배운 게 고작이에요,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까? 라고 질문을 했는데 겨우 5% 올랐습니다, 기껏 5% 올랐네요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 기껏, 겨우라는 말 대신에요, 고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. 적게 올랐다라는 뜻이죠. 월급은 고작 5% 올랐습니다, 월급은 5% 오른 게 고작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언제 쓰는 표현일까요? 자, 예를 들어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가 지난해 작년에 비해서 10% 상승했습니다. 물가가 10%나 무려 10%나 올랐어요. 그런데 월급은 겨우 5% 올랐습니다, 고작 5% 올랐습니다, 5% 오른 게 고작입니다,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문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뭐는 게 고작이다, 고작 뭐뭇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이다, 작은 정도다,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요. 뭐뭐는 게 고작이다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고작과 비슷한 말은 겨우, 기껏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, 이것은 겨우이다, 기껏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, 고작이다 라는 말은 맞지만 이런 표현들은 없다, 안 된다,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
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